넌 이제 뒤졌어. 여긴 어떻게 알고? 많이 급하셨나 봅니다, 우리 사모님께서.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협상하러 오셨나? 근데 어쩌죠? 내가 좀 바빠서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죠. 주 회장 몰래. 지금 얘기하죠. 연락 준다니까요! 마음에 들어요? 내 선물? 뭐? 오늘 저녁 내내 뉴스 속보로 뜨던데 전 국민한테 관심 받는 기분이 어때요? 당신이었나? 그 제보자가. 그럼 지금부터 해볼까요? 협상. 이게 뭐야? 기억나지? 당신 손으로 입양시킨 보육원 아이들. 그동안 당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. 이게 왜 범죄야? 내 덕에 부잣집에 입양돼서 평생 누릴까 말까 한 호사를 누렸는데. 그 불쌍한 아이들로 장사를 해? 당신 인간도 아니야. 무슨 개소리냐고? 이 애들 전부 파양됐어. 우리 설아처럼. 어디 가는 거예요, 아빠? 오빠 만나러 가는 거예요. 오빠요? 그래, 오빠가 좀 아프단다. 그래서 안나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잘할 수 있겠지? 나에게 아픈 오빠가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. 골수의식이 끝나자마자 파양됐어. 강제 추방당했다고. 이 가여운 아이들을 돈으로 이용하려고 입양시켰어? 필요 없어지니까 억울한 누명 씌워서 버려버리고? 여보세요.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. 양부모가 애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보낸 거잖아. 그 대가로 100억대 건물도 올린 거고. 증거 있어? 증거가 있어야 죄가 있는 거니? 당신과 민원장이 커넥션한 자료야. 민원장이 당신 비자금 세탁해주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어. 꽤 일을 열심히 했네, 우리 사모님이.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발악을 하시나. 근데 그거 알아? 그 아이 그렇게 만든 건 너야. 네가 죽인 거야. 네가 걔를 버렸기 때문에.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.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 제대로 용서 빌고 처벌받아. 우리 설아한테 한 짓 내가 낱낱이 까발려줄 테니까. 하! 내가 이 바닥 정치 인생이 얼만데 내 목숨 하나 구해줄 사람 없겠어? 그중에 하나가 네 남편 주단태야.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까?